네, 600조 가까운 투자를 단행을 한다. 빅머니 1부에서도 다뤘던 내용이죠. 더 깊이 있게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선정한 이유도 있으시겠죠? 네, 뭐 당연히 뭐 좋은 얘기고요. 예. 지금 그리고 이 규모 같은 경우도 봤을 때도 과거의 어떤 투자 계획보다도 가장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예. 우선은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의 새 정부가 지금 출범을 하면서 뭐 기존에 그 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특히 삼성전자의 그런 반도체 투자를 본다고 한다면 윤석열 그 대통령의 그런 그 정책 중에 하나가 반도체 강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물론 지금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긴 하지만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뭐 메모리나 여러 가지 분야가 세분화가 지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하게 좀 어필했던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이 대기업들이 이거에 대한 이런 그 대규모의 자금의 이 투자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 맞아 떨어지면서 시장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주식 시장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이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그다음에 뭐 투자하는 부분이 어떤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산업이 아니라 특히 이제 현대 차 이 3사 그룹주들 예. 같은 경우에는 뭐 자율주행 그리고 AI 여러 가지 모빌리티 같은 새로운 그 먹거리 쪽에 투자에 대한 부분이 이제 그 대다수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. 예. 뭐 그러기 때문에 기존의 그 어떤 전통 뭐 내연기관 차보다도 이 글로벌적인 대세 흐름에 맞춰서 따라간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.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 반도체도 뿐만 아니라 이 바이오 쪽에서의 특히 이제 CMO 이쪽에서의 공장이나 뭐 예를 들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예. 대한 이 공장에 대한 건립 부분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투자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우선 지금 이런 부분에 대기업들이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사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뭐 롯데도 그렇지만은 특히 이제 하나 같은 경우에 이런 투자에 대한 부분이 뭐 태양광이랑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 부분으로 가는 길을 정했기 때문에 예.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참 이 좋은 소식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나온 이후에 유가 급등과 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부분 같은 경우가 글로벌적으로 최대 숙제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하나그룹이 이런 그 신재생 쪽에서 투자한다는 부분 그리고 이 탄소 중립 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이 기술 협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9천억 가까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참 긍정적인 이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, 뭐 기존 산업에다가 뭐 신재생 에너지 쪽 얘기도 나왔고 또 삼성전자 쪽에서는 바이오 얘기도 나왔고요.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대감이 쌓여지고 있는 건데 제약 바이오 쪽도 이제 좀 훈풍이 불까요? 특히 바이오 쪽이요. 불었으면 좋겠는데. 네. 불었으면 좋겠는데. 예. 제가 이제 본다고 한다면 이 V자 반등이라고 하죠. 급격한 상승을 나오기에는 좀 힘들다. 왜냐면은 이 기존의 이 제약바이오 업종이 이 주가가 물론 이제 뭐 금리 상승기에 성장주에 대한 타격도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예. 이 제약바이오 업종이 그동안 주가에 대한 부분에 탄력 못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임상 실패도 있었고, 그렇죠. 예, 여러 가지 면에서 이 투자자들의 그 실망감을 많이 안겨줬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에 많이 의존하는 게 바로 제약바이오 업종이기 때문에 역으로 얘기하면은 좋은 이벤트가 나와야 된다는 거거든요. 그거에 나와야 어떤 낙폭에 대한 부분을 빠르게 좀 흡수하면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아직은 특별하게 뭐 대형 제약사들의 예. 뭐 임상이나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모멘텀 많이 없다라는 게 사실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오히려 본다고 한다면 2분기 때 그 제약 바이오 업체들의 평균적인 영업이익을 추정치를 좀 내놓는 상태인데 작년 대비해서도 뭐 400% 이상은 올라갈 가능성이 크거든요. 예. 이런 그 영업이익 물론 이제 약간 대형사 특히 뭐 대형사 위주로의 영업이익이 컸으니까 평균이 높긴 하지만 다른 제조업체들 대비해서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나 여러 가지
부분이 좋은 상황인데요. 하지만 지금 주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시점 모멘텀보다도 이 제약바이오 업체들은 어떤 신약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부분이 좀 나와줘야 어떤 거래량과 함께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뭐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도 이 바이오 업종 안에서도 이 종목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잖아요. 맞아요. 이 종목들을 세분화하면서 접근하는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, 뭐 지금 뭐 그 미국에서도 뭐 학회나 여러 가지 부분이 이제 온라인 그전에 그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 업체들은 이 여건만 본다고 한다면 나쁘진 않다. 하지만 제약바이오 업종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투자 심리가 좀 빠르게 바뀌는 어떤 이벤트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네, 투자 심리를 개선시킬 만한 호재가 이제 나와줘야 된다. 투자에 대한 계획은 발표가 됐으니까요. 자, 그렇다면 관련 종목들 좀 찾아보겠습니다. 바닥을 지금 많이 내려간 종목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어떤 종목들 위주로 좀 체크를 할까요? 우선은 지금 현재 긍정적인 어떤 실적이나 모멘텀이 하나둘씩 들리는 종목들을 챙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렇겠네요. 예. 네, 우선 첫 번째로 뭐 대웅제약 같은 경우가 우선 5월 초에 주가가 좀 상승세를 보였다가 지금 다시 한번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, 지금 그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그전에 뭐 코로나 치료제 임상 중단이나 여러 가지 소송이 있었거든요. 그러면서 약간 비용에 대한 부분이 어떤 대웅제약에 대한 재무에 대한 부분에 물음표로 좀 달았었는데, 하지만 이런 부분에 이제 비용이 점차 감소를 하면서 예. 이 1분기만 뭐 이 최근에 어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가 이 반등세가 좀 강하게 좀 나타내주고 있거든요. 특히 이제 나보타 같은 경우에는 이 올해 하반기부터 유럽 쪽과 지금 중국에 대한 출시에 대한 부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. 이 제약바이오 업종에서는 이 특히 이제 뭐 제약이죠. 제약이라고 봤을 때는 이 대웅제약을 저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뭐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들을 선별할 때 굉장히 좀 좋은 종목이다. 지금 현재 뭐 거의 뭐 거래량이 뭐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이게 뭐 시장과 상관없이 그냥 누워 있잖아요. 예. 뭐 하지만은 지금 이제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그 대면 영업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활발하게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처방 건수나 여러 가지 면 증가한다고 한다면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게 바로 셀트리온이지 않을까. 라고 좀 생각해요. 답답하실 거예요, 그리고. 네, 저도 이제 답답한 네.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, 답답 많이 하는데. 네. 하지만 이제 뭐 1분기 뭐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, 이 부분이 이제 주가에 뭐 크게 지금 영향을 지금 끼치지 않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, 뭐 1분기는 그렇다 치더라도, 이제 뭐 2분기 하반기부터는 1분기에 대한 그 주가, 그 실적이 주가에 반영하는 부분이 이제는 좀 그 빠르게 좀 나타나지 않을까. 예.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며칠 동안의 반등세로 봤을 때는 충분히 매수 구간을 한번 찾아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. 지금 1분기 영업이익이 약간 워닝쇼크였지만,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마진이 많이 안 나는 구조, 그 셀트리온도 이 진단키트 생각보다 마진이 많이 안 나는 구조인데, 그런 부분이 말고 그 전에 바이오 시뮬러스 쪽에서의 판매 부분이 더 늘어나게 된다고 한다면 이 하반기 때는 2분기뿐만 아니라 하반기 때는 셀트리온 실적을 기대해봐도 괜찮다. 주가도 많이 빠졌어요. 그러니까. 빠졌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, 뭐 셀트리온, 대웅제약, 제약 쪽에서 보면 대웅제약, 뭐 셀트리온 그리고 SK 바이오팜까지 짚어주셨는데 최선호주도 꼽아보죠. 예. 우선 앞서 이슈 말씀드렸듯이 이제 삼성 그리고 롯데 쪽에서 위탁 생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투자를 대규모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. 저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겠고요. 예. 뭐 차트상을 본다고 하더라도 제약 바이오 업종 안에서 그런 그 뭐 천연두나 이런 부분의 테마성의 종목들을 제외하면은 지금 잘 가고 있는 안정적으로 좀 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
이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저는 충분한 대안 투자라고 지금 현재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.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가 지금 1분기 때 깜짝 실적을 발표했거든요. 예.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기존에 우려됐었던 어떤 해외 쪽에서의 수주에 대한 우려감은 1분기 실적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좀 해소가 되지 않았을까. 그리고 지금 1, 2, 3 공장도 가동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예상치보다 높게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펀드멘탈이나 여러 가지 부분은 의심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제 뭐 바이오젠과 함께 지분 인수를 하면서 이 참가했었던 자회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이제 1차 납입 다 완료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독 경영체제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에피스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그대로 실적으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안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1, 2, 3 공장 풀 가동 분명히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뭐 2분기 때 뭐 이 유지보수가 끝나면은 그 가동 는 더 한층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부분은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게 평가됩니다. 네, 뭐 기존 공장의 풀 가동에 뭐 공장 증설 이슈도 있고요. 여러 가지 지금 수혜거리들이 있는 상황입니다. 이런 모멘텀을 짚어주셨고요. 오늘 2.8%대 상승력 가져가고 외국인들은 좀 유가를 연속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목표가 그리고 매수 시점을 좀 어떻게 잡아볼까요? 증권사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목표 주가를 올리는 데도 있고 내리는 데도 있어요. 맞아요. 예, 네, 그래서 뭐 어디 혼동이 되더라고요. 예, 근데 뭐 재밌는 얘기고 뭐 어떻게 생각하지만 결론대로 봐서 지금보다는 다 위에 있어요. 목표가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바이오 에피스 이거에 대한 자회사에 대한 이 기업 가치에 대한 부분을 어느 쪽으로 담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 설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예. 우선 지금 현재는 말씀드렸다시피 좀 단기적으로 좀 접근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우선 지금 82만 9천 원인데 기본적으로 아무리 목표 주가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100만 원 다 이상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짧게나마 한 10% 정도로 해서 목표가 95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좀 그 지금 현재 매수로 해서 보유해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면서 우선 약간 설왕설래하지만은 저는 95만 원까지 충분히 달성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. 추세를 지켜보면서 일단은 뭐 장기적이기보다는 짧게 한 95만 원까지 보자 이런 말씀이신 네네. 거네요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2.8%대 83만 1천 원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. 83만 원대 매수 시점 잡아보시고요. 목표가는 95만 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